사상 바꾸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고 그러는데 이 사상을 이 세상에다가 딱 이렇게 집착력으로 가져보면 안 바뀌어지거든요. 그죠? 그래서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전 두 가지라고 봐요. 첫째는 인내, 휘포문해. 문명의 타격을 조용히 받아들이다. 인내는 갈라디아서 5장 20절 23절 중간쯤에 딱 있어요. 중간쯤에. 저는 사라와 아브라함의 인내가 대단하다고 봐요. 그죠?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75세 때에 바깥으로 끌어내요. 하늘을 봐라. 그러니까 별이 많이 보죠. 별이 있어요. 그런 거. 저것만큼 너 후손을 줄 거야. 에? 그러면 끌어냈잖아요. 근데 안 줘요. 25년 동안. 25년 동안. 에? 그러니까 이 운명의 타격을 조용히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죠? 믿음을 주시는데. 그러면 이게 휘포문해가 휘포 노예전체사로 내려가야 운명을 받아들이지. 내가 지금 하나님보다 더 높으니까 막 불평하는 거지, 이게. 생활이 불편하다고. 그죠? 생활의 불편함은 영적인 안정감을 주시기 위해서 생활의 불편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훈련시키는 과정이에요. 그죠? 두 번째는 미크로디모스라고 그래요. 오래 참음.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. 미크로라는 것은 줄이고 최상급이야. 디모스라는 것은 죽이고 싶은 마음이야. 원통하고 분하고 힘들고 요게 안 되어지니까 막 감정이 마귀가 폭격기로 쓰는 거예요. 오래 참지 못하니까 너는 믿음도 없네. 너는 소망도 없네. 너는 사랑도 없네.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. 어? 이 시간에 저도 여러분도 깨닫기 바랍니다.